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삼립에서 나온 단짝 비밀을 풀어도 이게 뭐야, 이름이 희한해. 솔티 카라멜. 솔티 카라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카라멜로 알고 있고요. 자, 하여튼 뭐, 프로도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카카오톡 있는 거기에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자, 뭐, 띠부띠부실, 판박이실, 둘 중에 하나 뭐, 랜덤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름 한정판이야? 10종 들어있고, 띠부띠부실은 100종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시오 카라멜이 44%, 그 다음에, 소금 70g에 205kcal 제품이고요. 캐릭터의 뭐 스토리도 있구나. 부잣집 도시계 프로도 잡전견이라는 태생점 코뿔러서를 가진 부잣집 도시계라고 돼 있는 프로도고요. 고양이 캐릭터 네오와 공식 커플 연인의 뭐 공감 자낸다고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카카오 뭐 프렌즈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000원짜리인데 저기 NC백화점 식품관에 갔다가 반값 세일해서 구입을 했고요. 제조는 뭐 그냥 치안인가 어디 있어? 자, 제조가 안 보여. 소재지는 그거고 유통판매 삼립이고 제조는 어디 밑에 써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삼립이라고 칩시다. 자, 당류는 자 10g이고요. 1/7 정도. 그 다음에 뭐 지방 뭐 18%, 나트륨 먹기 많이 되진 않고 뭐 무게가 얼마죠? 양이 얼마 되지는 않으니까. 자, 안쪽 열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반빵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띠부띠부실인가 뭔가 이쪽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뭐 완구류 띠부띠부실 스티커. 판박이는 안 나오고 완구는 나왔는데요. 자, 뭐야 이건. 아, 이렇게 돌려봐야 되나? 아, 석양을 바라보는 뭐 제이지 이런 캐릭터. 제이지면은 저거 아닌가요? 힙합 가수. 자, 미국의 힙합 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반빵 같은 느낌이고요. 전부 그냥 빵 느낌인데 안에 까봅시다. 으아, 자 여기 이제 카라멜 들어있는데 뭐 알갱이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뭐 반빵 같은 느낌인데 안에 까면 발라 먹어봅시다. 자, 이거 무슨 맛이야? 맛이 없어. 뭐가 안에 좀 그냥 부드러운 느낌은 나는데요. 이게 뭐 시오 카라멜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은 드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좀 그냥 살짝 단맛이 나고요. 살짝 카라멜 맛도 나긴 나는구나. 근데 좀 그 자극적인 맛이 되게 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이건 그렇고 자 이건 먹어봅시다. 빵은 그냥 그 햄버거 빵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이거 부드러운 게 들어가 있는데 뭐 당류 10g이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보통 제품에 비해서 뭐 당류는 조금 이렇게 뭐 강하진 않고 그냥 적당한 느낌인 것 같네요. 근데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단맛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고요. 뭐 안쪽은 좀 다른가? 빵은 단가? 빵이 달 리가 없고 물론 달진 않아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뭐 이쪽에 빵에도 설탕 같은 거 들어가죠? 희한하네.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데 잼만 먹어보면 좀 단맛이 약한데 희한하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제품 해가지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드시기 좋은 제품 빵 제품이니까 저렴하게 판매되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띠부띠부실 판파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좋아할 거 이거 뭐 카카오톡 붙이기도 그렇고 자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반빵 같아 생긴 건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